선생님 오늘 네. 저희 상담 내일 오셔가지고 되게 비싼 프리미엄 컨설팅 받으셨어요. 무려 40분에 199만 원이죠. 그럼 어떠셨나요? 나는 부산 동해에 살고 동해 정가 해운대점 두 번째로 운영하는 온플란테스 서균영 원장입니다. 저가 센터가 잘 안 된다는데 원장님 말씀드렸더니 다른 분도 매출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셔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월에 6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들으면 되게 많게끔 느껴지겠지만 월세를 제외하고 기타 뭐 부대 비용이라든지 강사 선생님 인건비 빼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진짜 실제로 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면은 강사 선생님 한 명을 두었을 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습니다. 근데 그러면 또 누군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센터 특성상 하루 종일 묶여 있으셔야 돼요. 필라테스 센터라든지 운동 PT 센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안정성, 언제 잘 되고 안 되고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로 따져봤을 때는 조금 낮다, 좀 불안정한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 개시물이 2200개인데 정리가 하나 없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. 오늘 컨설팅을 들어보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들 열심히는 하세요.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게시물을 2200개를 올렸다는 건 정말 많이 올리시는 거거든요. 거의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문의가 한 통도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.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꼭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인생이 변하고 역전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